사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시그널, 서로의 시그널에 대해서 아 그럼요. 예, 예, 예. 만약에 하동훈 네. 이른다든지 어, 하동훈 네. 이른다든지 어, 아내가 톤이 제일 중요해요. 성을 붙여서 얘기한다든지 이제 부부의 그 서로의 화시그널을 얼마나 서로 잘하는지 그러니까 화났을 때 이제 뭐 빤히 쳐다보거나 째려보거나 이럴 때 상대 표정을 보면 아 저 사람 화났다 그건 기가 막히게 알죠 알 수 있어요? 네. 저 저런 거 좋아하네 할 말 없어 당해봐 당해봐 하지마 하지 좀 마! 내가 시부등이야 야야야 별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일 화가 나요 남편이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쵸 술인데 술 그쵸 술인데 술 워낙에 좋아하는 것도 알고 술 마시는 좋아하는 것도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그쵸 술을 좋아하는 걸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해요 아, 안 드세요 술 저는 술을 한 잔을 못 먹어요 아, 진짜 저는 술을 한 잔을 못 먹어요 아 진짜, 아, 진짜? 아, 근데 이게 술을 안 먹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도 힘든 거야. 그럼. 아 진짜. 그래서 저는 왜냐면 저희 아빠, 저희 집안에 술을 이렇게 술이 받는 사람이 없어서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뭐 그래. 대해줘야 되는지를 몰라요. 그래가지고 결혼했을 때 이제 초반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다투기도 했고. 근데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왔을 때 이제 저도 다음 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자고 있을 수 있잖아요. 그치. 싸우기 싫고 그러면 살금살금 와가지고 누워서 이제 본인 자리에서 자면 그렇지. 그럼 이제 좀 화가 덜 날 텐데 그렇지. 이제 기분이 이제 자고 있는데 불을 켜요. 아. 불을 켜요. 아. 그럼 이제 불이 켜지면 아. 그 신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? 아니요. 불을 켰으니까 제가 눈을 떴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말도 안 돼. 불 켜는 거 솔직히 아니야. 없겠어? 아니야. 없겠어? 아. 불을 자기가 켰으니까 깼지. 그렇죠. 불 켜는 건 아니고 이걸 켜야지 이거. 나 진짜 이거 켜는데 실제. 최근에 불킨 적이 있어? 코를요. 술을 먹은 날은 코를 보는데 술을 먹은 날은 코를 보는데 코를 정말 와, 골지 골지 와, 그 왜 우리가 우리 나 좀 홍트 같은 거 하면 나 먼저 잘게 크 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된 소리 근데 진짜 그렇게 맞아 근데 이게 뭔데? 그래서 나는 술 먹는 날은 너만의 공간 좁더라도 차라리 방에 옷방을 들어가서 조그만 매트리스 하나를 놔두든지 그렇게 하고 너만 자야 된다. 네 맞아요. 근데 맞아요. 근데 옷방에서 자도 그 소리가 바깥까지 다 들려요. 아, 그럼 어떻게 뭐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너만 듣고 자라.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너만 듣고 자라.